아폴로님, 제가 그러면은 감액 면책 기간이 없나요라고 하셨는데요. 네. 감액 기간이나 면책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내고양님, 저도 제과급여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제과급여는 치매뿐 아니라 모든 상해, 질병, 치매 등을 포괄한 종합보험 같아요. 제 생각이 맞나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알고 계세요. 이 특약은 정말로 맞는 우리 선물 종합보험이에요, 진짜. 네. 예, 너무 네. 제가 봤더니 이거는 주변인 사람도 그렇고 오늘도 세 분이 요양보호사가 전화 왔어요. 요양보호사님. 왜냐면 요양보호사님도 아무래도 이런 의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더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요양보호사님도 제가 근데 요양보호사님도 모르고 막 장기 요양등급 어떻게 신청하지 어떻게 하는데 5분 동안인데 나중에 제가 장기 요양보호사에서 아 그러세요? 내가 근데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막 설명드리다 그렇죠. 보면 아 저희 엄마가 3등급이셔서 네네. 1등급이셔서 그렇죠. 이제 설명 예. 안 하고 아 하시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공자에서 제가 괜히 또 그 문자를 또 했어요. 그랬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가급여 보험 완전 소멸성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심지어 아닙니다. 네네. 네. 우리가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중간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납입하다가 네. 보장을 못 받고 사망을 했다. 네. 좀 아쉽긴 하죠. 예. 근데 그럴 때도 책임준비금. 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의 거의 대부분 네. 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없는 대신에 네. 기납입 보험료 거의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장기요양 등급 5등급을 받아서 매월 50만씩 예를 들어서 10년간 받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내 70세 때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10년간 받다가 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네네. 나갑니다. 네. 내가 낸 돈이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네. 그 어떤 분들은 보장을 받으면 책임 준비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단비를 받아 버리면 그렇죠. 책임 준비금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계약이 뭐죠? 기본 계약이 네. 중증 생활자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특약은 재가급여 특약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매월 50만 원씩 받다가 사망을 해도 주계약이 기본 계약이 중증 생활자금이기 때문에 네. 어떠한 연관성이 없잖아요. 인과관계가 네. 그래서 위에 기본 계약 생활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뭐랄까 책임준비금은 거의 대부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네.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